아, 감기 걸렸나 봐. 머리 아파. 에이.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보통 수냉쿨러라고 하면 전자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PC에 커스텀 수냉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일체형 수냉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자동차 같은 곳에서도 엔진에서 수냉쿨러를 쓰인다고 해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사실 컴퓨터에 들어가는 수냉쿨러이죠. 그런데 이제는 컴퓨터를 넘어서 스마트폰까지 수냉쿨러가 출시했다고 해서 해외 직구로 하나 구입해봤습니다. 최근에 리뷰한 게이밍 제품처럼 요즘에는 재미난 제품이 많이 출시하고 있어서 하나 사봤어요. 제가 구입할 때는 안드로이드용은 없고 아이폰용만 있었고 가격은 배송비를 포함해서 29,610원이 들었습니다. 어? 수냉쿨러를 하면 일반적으로 좀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3만원 아랫대의 가격이라서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아요. 요즘 터무니없는 비싼 케이스의 가격도 최소 3만원 이상이 넘으니까요. 애플 정품 케이스가 거의 5만원 가까이 하죠. 사실 알고 보면 케이스의 원가는 1000원도 안 하는데 개꿀? 야, 살다 이제 스마트폰까지 수냉쿨러 케이스가 출시했어요. 워터쿨러 모바일폰 라디에이터. 박스는 엄청 가볍거든요. 진짜 케이스에 수냉쿨러로 쓸 수 있는 라디에이터 정도와 가이드선 이렇게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배송 왔기 때문에 박스는 이렇게 찢겨져 있고 그냥 열었을 때 위쪽에, 야, 진짜 포장은 허접하네. 위에 케이스가 있는데 요게 아이폰의 기종을 선택함에 따라서 여기만 바꿔서 배송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폰 11 프로 맥스용으로 주문을 했고 소재는 흔히 말해 젤리 케이스라고 하는 TPU 소재로 되어 있고 살짝 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딱딱한 PC 소재의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TPU 소재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것도 휘어지지 말라고 요렇게 이제 수로가 있는 곳에서 가이드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안쪽에 뭐 아이폰 11 프로 맥스 6.5인치 이런 식으로 적혀있고 도트 패턴까지 모두 박혀있습니다. 버튼부는 통합이 되어있고 어차피 수냉쿨러 케이스 쓰면 들고 다니지도 못하는데 여기 이제 열쇠고리를 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밑에 이런 단자가 뚫려있어요. 이 케이스의 품질 자체는 한 200원? 그리고 안쪽에는 이건 뭐야? 오, 아마 추측하기로는 이게 수냉쿨러 케이스에 다가갔을 때 물의 온도를 나타내주는 스티커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여기에 이렇게 손으로 잡아보면 손에 있는 체온 때문에 조금 달라질 거예요. 오, 지금 여기 34라는 색이 나왔죠? 이게 온도에 따라서 섭씨, 화씨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온도는 28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것을 이제 손으로 잡아서 체온에 가깝게 올려준다면 색이 이렇게 살짝씩 바뀌게 됩니다. 이건 좀 괜찮은데? 예를 들어 냉장고에 있는 콜라 있잖아요. 여기에 다가가면 우와! 색이 바로 바뀌어요. 오! 지금 거의 18도까지도 보이거든요. 이야, 이거 온도에 따라서 색이 바뀌는 스티커. 이게 더 신기한데요? 그리고 워터쿨링을 위한 라디에이터. 그리고 이건 뭐야? 아, 여기는 온도를 내리기 위한 얼음 팩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신기하네? 생각보다 구성이 괜찮다. 그리고 워터쿨링을 위한 장비들이 이렇게 있어요. 요 관을 케이스에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는 건데 일단 여기에 물을 담고 USB로 전원을 공급하면서 스마트폰에 있는 열을 식혀주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어항에 들어있을 것 같은 작은 워터펌프이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수로를 어떻게 연결해주냐겠죠? 이거를 케이스에 이렇게 놓고 오 이렇게 하면 잠겨진 것 같고 반대편에도 수로를 연결하고 나면 오 전원을 켜니까 이게 바이브레이터처럼 덜덜 떨려요. 아, 뭐 그렇게 진동이 강하진 않습니다. 일단 제가 시원하게 쿨링을 위해 냉장고에 물을 잠시 동안 보관해뒀습니다. 지금 보면 엄청나게 시원해 보이죠? 요거를 지금 이렇게 물은 담아뒀고 온도 표시를 위한 스티커를 중앙에 딱 붙여주면 실제 물 온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안 보이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온도 측정기로 밖에서 봤을 때의 물 온도를 측정하면 대략 12도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제일 시원한 부분을 측정한다면 11도까지도 측정이 되었습니다. 케이스에 아이폰 11을 넣고 전원을 켜게 되면 어? 우와, 관을 따라서 지금 물이 움직이는데? 오, 지금 여기 물이 채워졌잖아. 지금 관에 지금 손이 닿을 때마다 지금 좀 차가워요. 지금 워터펌프에서는 계속 물을 순환시키고 있고 야, 지금 워터쿨러 관이 엄청 시원하거든요? 오,
아니 스마트폰이 엄청 시원해졌는데? 지금 스마트폰의 온도를 대충 측정해보자면 아마 물의 온도겠지만 대략 13도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야 물을 바로 잡으니까 체감되는 손도 시원하네. 그리고 조금 더 눈에 잘 보이기 위해 물감을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수채화 물감으로 살살살살 이제 풀어서 자 이렇게 지금 파란색 용액으로 만들고 물의 온도를 측정했을 때는 10.5도입니다 여기서 다시 설치하고 전원을 켜면 조금씩 파란색 물로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도 지금 물이 파란색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게 아마 돌면 돌수록 더 파란색으로 이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눌러보면 꾹꾹 들어가는 게 스마트폰 사이에 워터쿨링하는 공간이 꽤 넓어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사용할 때는 손으로 이렇게 잡고 게임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 두 개의 수로 때문에 손에 좀 걸그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만졌을 때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더 파지할 수 있도록 손가락을 이렇게 이제 게임 패드처럼 이제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잡았을 때 되게 편하고 시원해요. 아니 잉크를 조금 더 타볼까요? 이야 원래 게이밍 하면은 화이트보다는 RGB 감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번에는 블루 감성으로 다시 놓고 펌프를 돌리면 자 오 조금 더 파란색으로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죠. 오 스마트폰에 지금 물 지금 파란색 지금 이동하는 거 보여요? 지금 기포가 조금 있긴 한데 지금 파란색 물이 요렇게 와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물이 지나가니까 오 더 멋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한번 벤치마크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동일한 환경 현재 스튜디오 온도가 약 25도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미리 긱벤치를 10번 돌렸습니다. 먼저 케이스 없이 긱벤치를 10번 돌렸을 때는 싱글코어는 거의 일정하다가 8회차에서 한번 튀었고 멀티코어는 비교적 3400점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이제 한 번씩 6회차와 9회차에서 많이 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워터쿨러를 설치하고 나서 긱벤치를 돌리면 긱벤치5로 돌렸을 때는 점수가 최고 점수가 나오긴 했어요. 수냉쿨러 케이스를 이용하고 긱벤치를 돌렸을 때는 진짜 일정한 점수가 나왔어요. 물론 싱글코어만 비교했을 때는 거의 점수가 비슷했거든요. 다만 이제 8회차에 한 번씩 튀던 게 없어졌고 멀티코어를 비교했을 때는 엄청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오히려 점수가 조금 더 높게 나오면서 거의 튀는 것 없이 일정한 점수를 보여주더라고요. 원래 긱벤치를 돌리면 폰이 엄청 뜨겁거든요. 지금은 시원시원합니다. 이렇게 벽을 쳐놓은 것도 순행 그러니까 물의 흐름도 스마트폰에 골고루 모두 닿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벽 구조가 없었다면 물이 그냥 이로만 계속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와! 아 지금 폰 뒤에 엄청나게 시원해요. 애플 로고 쪽에 온도를 측정하면 22.9도 프로세서 쪽에 온도를 측정하면 26.7도 와 수냉쿨러 이거 효과는 있다. 여기서 준 거는 그냥 여기 벌려갖고 아이스팩을 얼린 다음에 여기 이거 물에다가 굳이 시원한 물을 준비하지 않아도 얼음팩을 그냥 넣어서 시원하게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바꾸면서 돌려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 색이 20도와 18도에 잘 보이잖아요. 요 말은 현재 물 온도가 한 18도에서 20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물 온도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또 측정을 해보면 오 꽤 정확해. 한 20도 정도로 현재 물 온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계속 돌아가면 현재 여기 대기 온도랑 맞춰질 거예요. 어 그리고 지금 발견한 꿀팁 한 가지 기능이 더 있는 게 이렇게 세워서도 볼 수 있네? 이야 이거 받침대 역할도 하는구나. 뒤에 물이 들어가는 공간에 푹신푹신해요. 여기 이제 카트를 아 처음부터 1등 하면 별로 안 좋은데 어우 근데 게임하는 게 시원하니까 느낌이 진짜 특이하네. 와 원래 폰 게임하면 막 뜨거워갖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데 아 나 비켜라 예스 역시 게이밍은 장비빨. 사실 수냉쿨러를 썼을 때 오늘의 테스트는 제가 미리 준비한 물을 넣어서 시원한 물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낮은 온도가 나왔지만 PC에서 수냉쿨러를 썼을 때는 사실 온도가 무조건 낮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현재 대기 온도에서 수냉쿨러는 물을 돌리면서 라디에이터로 열을 식히는 거기 때문에 현재의 대기 온도보다 더 낮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한번 넣고 계속 돌리는 게 아니라 오늘처럼 시원한 물을 미리 준비해서 넣었을 경우에는 수냉쿨러의 효과가 더욱 극대화되게 보였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건 컴퓨터도 그렇지만
좋지만 수냉쿨러를 쓰게 된다면 CPU 다이 위에 바로 맞닿기 때문에 효과가 더더욱 좋지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이스, 그러니까 하우징 위에 유리도 있고 그 위에 케이스를 장착해서 물로 열을 식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냉쿨러만큼의 효과는 나오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손으로 잡았을 때 시원시원한 느낌, 그리고 벤치마크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줬어요. 야, 이것도 오랜만에 쓰레기템 하나 구입했네라고 생각했는데 아, 진짜 나름 괜찮아요. 아, 요즘은 아이패드로 모바일 게임을 많이 즐기시는 분도 있으니까 아이패드용으로 나오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 또 신기한 재미있는 제품이 있다면 제가 먼저 후기가 되어 구입해서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생각보다 쓸데없는 물건인 줄 알았는데 야, 이거 게임 자주 하는 사람들한테는 꽤 좋겠는데요. 시원해 시원해. 일단 다른 것보다 엄청 시원해요.